운동은 하고 싶은데 주변에 체육시설이 없어서 포기한 경험 있으신가요? 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경상남도가 나섰습니다. 경상남도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 SOC 지원사업에 공모해서 국비 38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생활 SOC는 생활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즉 쉽게 말해 일과 후 집 가까이에서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책을 읽으며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작은 도서관 등 문화 인프라를 늘려주는 사업인데요. 정부의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의 하나인 생활체육시설 건립지원 사업에 창원 진해구 여자국민체육센터 등 18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18개 사업은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237억 원을 투입해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장애인 전용 체육관 등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도민 73만여 명이 생활권 주변에서 편리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도내 장애인 18만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창원시는 2개소에 불과해서 그동안 편의시설 부족과 부당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요. 이번 공모에서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소가 선정되면서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도민 모두가 근거리 생활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도민들의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역 건설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경상남도는 이번에 확정된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인데요. 도민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즐겁게 보내셨나요? 다음 주도 뉴 경남픽 기대해 주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그리고 경상남도 유튜브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